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견적 짜는 남자,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입니다. 여러분의 조립컴퓨터 구매 시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엄지 모양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안 하셨다면 빨간색의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체크도 해주시면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견적 요청, 구입, 그리고 정보, 질문 여러가지 등등은 네이버 카페 조근의 낭만공장에 있으니 가입들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클릭과 좋아요가 모여서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RGB 감성을 극대화시킨 초고사양 게이밍 컴퓨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메인보드 CPU, 일단 CPU 먼저 찍고 들어가야겠죠. CPU는 i7 8세대 8700K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이제 머릿속에서는 RGB를 구성할 거다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액대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메인보드는 CPU 소켓이 1151V2가 있고 1151이 있어요. 1151 같은 경우는 7세대를 기준으로 보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1151V2 같은 경우는 8세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여기서 낮은 가격선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 판매 준비, 구입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RGB 느낌 괜찮은 게 어떤 게 있나. 이것도 RGB 느낌인가요? 근데 빨간색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RGB 느낌은 아니네요. 보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이미 페인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좀 애매하네요. 윈도우. 얘는 패스할게요. 지금 RGB 감성을 맞출 거라. 이거는 이 노란색이 굉장히 눈에 띄어서 좀 그렇네요. 검정색 바탕 정도, 검정 흰색 바탕 정도에 RGB 느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왜 예전에 양컴님이 그 배틀그라운드 전용 그 에디션으로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되게 이쁠 것 같네요. 그게 케이스가 노란색이거든. 그러면 토마호크 MSI SLI 플러스? 전체적으로 검정색에 스티아머 있고 노랗고. RGB가 되냐가 문제죠. 오, 됩니다. RGB 스트림 및 라이팅 제어를 위한 전용 커넥터. 된다네요. 깔끔하네요. 그럼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 제품으로 가시고, 그러면 메인보드는 MSI의 Z370SLI 플러스라는 제품군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 제품이 폼팩터 자체도 직사각형 형태에다가 깔끔하고 RGB 느낌, 지금 구상하고 있는 RGB 감성 컴퓨터에 어울리면서 케이스는 검정색일 테니까 전체적으로 호화롭게 튀지 않고 깔끔하고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CPU 같은 경우는 인텔 CPU는 지금 엔간하면 다 오버클럭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메인보드가 탄탄한 게 좋죠. MSI 저걸로 가고요. 어디 갔니? 이걸로 가고요. 메모리는 G스킬 쪽으로 갈 거예요. 동작 속도는 3200. 제품 분류는 DDR4. 메모리 용량은 16기가. 패키지는 2개. 제조사는 G스킬. 해서 낮은 가격수 딱 클릭하면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는 RGB를 생각할 거잖아요. 트라이던트 RGB 느낌 이걸로 해서 G스킬 RGB 이 느낌으로 깔끔하게 램도 예쁘게 이 제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픽 카드 이것도 RGB로 가야죠. 그러면은 RGB 이쁜 게 이 제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 RGB예요. RGB. 그래서 옆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뻐요. 이봐봐요. 진짜 굉장히 이뻐요. 이쪽 로고, 라이트닝 바, 반대쪽에도 바, 그리고 뒤에 백플레이트,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조텍 걸로 갈게요. 조텍사의 익스트림 코어 지포스 1080ti로 들어가고요. SSD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사양 컴퓨터니까 삼성전자 걸로 갈게요. 삼성전자 960 에버 M.2 NVMe 에보 960 에보로 들어갈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사타 3 대비 3200에 1500이죠. 진짜 원래 500이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이게 최소 3배 많게는 6배까지도 아주 고성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고요. 하드디스크는 현재에서는 그냥 뺄게요. 그리고 케이스는 제가 봐놓은 게 있어요. 진짜 감성이라면은 605, 802 그 정도일 텐데 높은 가격 순으로 볼게요. 한 16만원대일 거예요. 보면은 원래라면은 스투마스터 801G 이걸로 제품들을 많이 가긴 하는데요. 신제품이 나왔으면 신제품 가야죠. 이게 예전에 그 쇼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이게 상용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죠. 진짜 감성의 끝입니다. 뭐 수냉 커스텀은 뭐 다른 번의 이야기고 지금 수냉 커스텀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듀얼 케이스에서 위쪽에 3개 들어가고 앞쪽에 4개 들어가고 전면 강화 유리에 이쪽 뒤에 2개, 밑에 쪽 3개, CPU 쿨러에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CPU 쿨러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총 몇 개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본 장착으로 후면에 2개, 앞면에 4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추가로 6개만 더 구입을 하면 돼요. 추가로 더 6개만 구입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RGB 느낌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죠. 지금 허브바가 1, 2, 3, 4, 5, 6, 7, 8, 8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RGB 세팅을 하려면은 1, 2, 3, 4, 5, 6, 7, 8, 1, 2, 3, 4 4개가 오버가 되죠. 그러면은 키트도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키트도 RGB 세팅을 건드릴 수 있는 키트도 하나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4, 6, 7, 8, 9, 10, 11, 12 총 12개니까 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8개를 2개를 운용을 해서 키트를 2개를 운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트를 2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갈 거고요. 어디 보자. 근데 정말로 이쁜 것 같지 않아요? 어디 보자. 아, 진짜로 이쁜 것 같아요. 돈만 있었으면 나도 이걸로 샀을 것 같아. 근데 케이스 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605G 허블 RGB 컨트롤면 4강 강화유리 듀얼백 이걸로 가고요. 파워는 아무래도 이제 오버클럭을 분명히 하실 거니까 전격 출력은 700W급 이상으로 갈게요. 제조사는 뭐 FSP도 좋고 마이크로닉스도 좋고 좋은데 저는 슈퍼플라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슈퍼플라워 쪽에 실버 인증 받은 제품이 있네요. 골드 인증 제품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가격대가 좀 너무 세니까 실버 인증으로 갈게요. 그래서 750W 슈퍼플라워사의 풀며딜러네요. 슈퍼플라워사의 750W 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쿨러 나머지 걸 챙겨야 되잖아요. 쿨러 나머지 걸 챙겨야 되니까 일단 맨 위에 그 위에 케이스 위에 상단에 3개가 들어갈 거잖아요. 3열 수냉 쿨러를 먼저 찾을 거예요. 3열 수냉 쿨러는 개인적으로는 프랙탈이 제일 이뻐요. 프랙탈 디자인 사의 S36 있습니다. 프랙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이쪽 부분이 되게 좀 투박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다 교체가 될 거고 제가 프랙탈 디자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 부분 CPU 쿨러 쪽에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굉장히 이뻐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이쪽이 스틸이고 짱짱하게 잘 되어 있고 이 부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용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용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지 이게? 아, 그 서로서로 껴주는 걸 아닌데 밴딩 아닌데? 기억이 안 납니다. 미안해요. 아, 이쪽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정말로 잘 돼 있어요. 이 제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색 느낌하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호수광까지도 깔끔하게 슬리빙 처리 잘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즐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피팅! 그래요, 피팅!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피팅 부분도 스틸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노즐 부분도 깔끔하게 검정색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예전 다른 그 저사양 제품군들 보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연결 부위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피팅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안전성이 높다, 안정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랙탈 디자인 사의 S36 3열 라디에이터를 가지고 있는 수냉 쿨러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사 쪽으로 들어가야죠. 왜냐면 총 6개, 위에 3개, 아래 3개, 총 6개를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블링으로 들어가야죠. 더블링 어디니? 더블링 RGB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넣어놓고, 그리고 RGB 키트가 있어요. 이 RGB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한 개 한 개 단품을 얘기하고요. RGB 키트라는 거는요, 이거 보여요? 아까 전에 8개 꽂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8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펜이 아까는 그 케이스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추가로 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두 개 들어있고 키트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트를 들어갔으면 총 6개를 사야 되니까 낱개로 몇 개 사면 돼요? 4개. 6 2는 4. 4개.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개 사시고요. 그러면은 상단에 3개, 하단에 하나 붙이고 키트에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또 두 개 붙이고, 그러면은 RGB 컨트롤이 전부 다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스투마스터 쉴드파라고 있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쉴드파도 들어가면 참 좋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그 감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몇 센치인지 한번 볼게요. 25cm 정도 되네요. 굉장히 기네요. 그러면은 내면만 한다고 해도 4개를 사는 거잖아요. 앞면에 위 양옆 위아래 이렇게 사각형으로 느낌을 내서 총 4개로 해서 극 감성 RGB 느낌으로 한번 짜봤어요.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은 진짜 감성 못지않게 굉장한 RGB 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도 게임대로 돌아가고 감성도 감성대로 찾을 수 있고 풀 강화유리 케이스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들어가는, 해서 아이고 가격이 300만원이에요 가격인 300만원, 310만원 31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극감성 RGB 605 허블 RGB 컨트롤 4면을 사용한 게이밍 감성 인텔 8코어를 쓴 제품이고요.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 오버워치 그 외 다른 게임들도 충분히 다 돌아갈 사양이니까 혹시라도 나는 돈을 300 정도 쓸 건데 극감성의 RGB를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를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조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할게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빠빠이 뿅.